네. 여러분께 제가 챔질과 또는 먹이기, 그래서 챔먹 스윙이 옥스윙의 가장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챔질 다음에 먹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팍 이렇게 채는 게 챔질파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생각하면 쭉 먹이는 타입으로 치는 분들은 먹이기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건 맞는데, 우리 순서는 챔질에 대해서 어떻게 들고 있건 간에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제가 그걸로 스윙의 개념을 다 깨버렸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짜장면, 짬뽕, 에델바이스 해가지고 쫙 해서 리듬을 맞춰서 쳤어야만 공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야 공 어디 있어? 어? 공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도 스윙이 되는 거였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스윙 궤도도 궤도지만 내가 공을 채려고 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챔질은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무슨 안드로메다 스윙이건 모든 스윙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챔질이 된 분들에게 그다음부터 먹이기라는 걸 시키죠. 그런데 옥선생은 여러분께 스페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처음에 레슨 받으러 오시잖아요, 저한테. 챔질이 첫 번째 레슨이거든요. 모든 분한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고 레슨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똑바로 스퀘어로 놓은 게 아니라 한 11시 아니면 11시 반 정도,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12시라면 11시 정도까지 딱 닫아놓고 잡게 해. 그러면 이거 이대로 치면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아니 옥선생님 저 공 저렇게 치면은 도대체 어떻게 골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뭐 저한테 그래도 레슨은 뭐 한 5번에서 10번까지 가잖아요. 그럼 계속 닫아놓고 그냥 챔질을 하게 해요. 그러면 쭉 살짝 이제 또 왼쪽으로 돌아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는 이렇게 스퀘어로 놓게 하거든요. 스퀘어로 놓지만 실제로 백스윙을 하고 칠 때는 스퀘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아까 전에 닫았던 느낌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 모양에 대해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골프공은 내가 스퀘어로 잡았건 열었건 닫았건 간에 내가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는 탁구와 테니스처럼 디로프트라고 그러죠. 이 로프트를 숙여주는, 약간 기울여주는 이러한, 자 보면 닫고 팡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으로 감기거나 우측으로 밀어서 감기게끔 그 라인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챔질과 먹이기를 했어요. 그러면 챔질도 배웠고 이제 먹이기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챔먹 스윙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밖에 안 보이죠? 저 밝은 부분으로 공을 계속 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는 필드에 나가면 완전히 광활한 대지잖아요. 아름다운 자연 광경. 하지만 그거는 이제 치기 직전까지 감상하고 딱 들어왔을 때는 가운데를 보면 왼쪽은 완전히 암흑판으로 가려놓고 내가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올 수 있는 밝은 쪽을 공략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 연습을 그렇게 시키는데, 아유 그냥 들었으면 똑바로 타겟에다가 제가 세팅은 했지만 타겟은 뭐냐? 암과 명의 만나는 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명 밝은 쪽으로 나의 공을 출발을 시켜서 뭐 가운데로 떨어지면 더 좋고 약간 안쪽으로 이러한 패턴을 잡는 컨트롤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컨트롤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챔질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먹이기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먹이기죠. 왜냐하면 챔질은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서 팍 치는 게 챔질이고, 챔질이라는 게 그냥 아유 이거 공 있네 그래 여보세요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 보면
이런 게 다 챔. 머리 더러워 이거. 그랬구나. 할 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챔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챔질이 되는 상태에서 정말 이골락에 챔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놨던 이 느낌을 제가 똑바로 갖다 놓지만 심적으로 칠 때는 이렇게 덮이는 상태로 칠 때가 훨씬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놓고 똑바로 지금 스퀘어로 놨어요. 지금 스퀘어로 놓은 겁니다. 스퀘어로 놓은 상태에서 아 먹이기만 생각해야지. 먹이기인데 이럴 때는 클럽 페이스가 숙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숙이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지 내가 여기서 챔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챔질도 제대로 안 되고 먹이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챔질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도 연습해서 몸 풀 때도 아휴 이런 식으로 몸 풀 때도 그냥 챔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챔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함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해요? 맞아. 먹이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이 있으니까 아, 공 앞에서 내가 여기서 아, 이렇게 먹여야지. 그랬더니 우측 명 쪽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들어오네. 오, 왜? 근데 이 공이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어떻게 만들었어? 아, 이미 페이스 닫는 거를 내가 이미 세뇌가 됐잖아. 이미 닫아놓은 걸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챔질을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가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이건 바꾸지 않고 전 계속 치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옥스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옥스윙은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스윙. 그런데 이건 너무 휘죠. 근데 저는 똑같이 치라고 그래. 그런데 똑같이 칠 건데 가운데로 떨어뜨리래. 그럼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우측으로 팍 쳐서 부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심지어 지금 클럽 페이스를 닫았어요. 닫았다고요. 그럼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야, 참 옥선생은 참 힘들게 인생을 산다. 그냥 똑바로 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우측으로 가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떨어지게 뭘 그 드로우 구질을 가르치려고 그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똑바로 날아가는 공은 여러분들은 절대 못 쳐요. 여러분들은 똑바로 가는 공을 절대로 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나는 똑바로 가는 걸 늘 연습을 했는데 만약에 카메라 타워가 있는 저 똑바로 치는 데를 갔다가 했는데 이건 상당한 데미지예요. 멘탈적으로 똑바로 갔어요. 이거 진짜 우측으로 똑바로 갔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밑에가 1도밖에 없어. 지금 1도밖에 아니었어.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것도 왼쪽으로 거의 똑바로 갔어요. 약간 페이드는 났지만 똑바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0.7도밖에 안 돼요. 오른쪽으로 거의 똑바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멘탈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런데 옥스윙처럼 치기만 하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데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측으로 쳐서 공이 이렇게 가운데로 돌 수 있다 그냥 돌아온다 라고 생각되면 멘탈적으로 얼마나 강해지냐 이거예요. 그게 습관만 되면 심지어 치기도 쉬워. 심지어 치기도 쉬워요. 똑바로 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실컷 배우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똑바로 가나? 안 된다니까요. 시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옥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똑바로는 놓지만 클럽 페이스 덮어서 위에서 탁구 치듯이 테니스 치듯이 로프트를 나만의 로프트를 만들어 놓고 나만의 숙여지는 로프트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숙이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휠 거니까 왼쪽으로 휘는 거 싫으니까 우측으로 밀어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과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면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심지어 높게도 칠 수 있는 이런 컨트롤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자유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챔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이기를 딱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챔질을 선호하는 사람이 생겼고 하다 보면 그리고 먹이기라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돼요. 먹이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히터냐
스윙어냐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챔질파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챔질파는 공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먹이기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빡 가도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만 날아가도 상관이 없어. 챔질만 잘하면. 근데 먹이기를 배웠죠? 그러니까 먹이기 DNA가 내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먹이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먹이기를 할 수 있지만 나는 공을 때리는 걸 더 신경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챔파가 되는 거예요. 딱 놓고 빡! 지금 이건 저는 공을 갖다가 빡! 그냥 때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손에는 먹이기라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옥선생이니까 되지. 아니라니까.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나밖에. 챔질을 했는데 183에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잘 날아와. 딱 있으면 뭐 스윙 모양 어떻게 됐건 간에 빡 쳐서 공만, 이거 저도 공만 친 거예요. 공만 친 거예요. 근데 싹 돌아 들어와. 왜? 먹이기라는 훈련된 그 습관을 공에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에 히팅을 딱딱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챔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챔파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라운드를 하는데 뒷땅을 좀 치거나 탑핑을 치거나 정타율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나는 컨트롤은 너무 잘해. 빡빡 도는데 이거 뒷땅 나가지고 덜 날아가. 쫙 돌긴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공에 신경을 쓰는 타이밍, 히팅 타이밍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챔파로 가면 되고요. 아, 저는요. 그냥 신경 안 써도 아우 그냥 공은 그냥 아우 그냥 눈 감고 저도 이렇게 칠 수 있어. 나는 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이런 분들은 먹파로 가는 거예요. 먹이기파. 근데 먹이기파는 어떤 거냐면 챔파는 공이 빡 쳐서 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먹파는 타겟에 포커스를 맞춰요. 제가 골프는 뭐다? 타겟에 정말 정성스럽게 딜리버리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저게 타겟이지? 그러면 여기서 공을 빡 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타겟으로 쭉 쳐서 보내주려고 하는 이러한 몸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챔파, 그러니까 공을 빡 치는 파는 뭔가 공을 딱 때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 타겟을 중심으로 한 먹이기파, 먹파는 뭔가 내려오면서 타겟을 보는 듯한 소위 말하는 몸이 좀 더 일찍 열리는 듯한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터와 스윙어를 구분을 한다면 히터는 챔파이자 공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먹파는 스윙어이자 타겟에 집중을 하는 타입의 골퍼가 각각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뭔지 몰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쭉 보고 챔질을 근데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 일단은 나눈 거야. 공을 정확히 못 친다. 그럼 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챔질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아 뭐 먹이기는 어느 정도 하지만 공을 좀 더 정확히 이제 챔파로 가고 그다음에 컨트롤은 뭐 여기서 뭐 공은 너무 잘 치는데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부드럽게 계속 타겟 쪽으로 치는 그런 먹이기파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돼요. 골프를 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잘 안 돼. 되는 분들은 해도 좋죠. 뭐 제일 좋지. 아시겠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 옥선생은 무슨 파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옥선생은 무슨 파겠어요? 저는 먹파예요. 먹파. 저는 공을 때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공이 약간 뒷땅 탑핑이 나더라도 내가 타겟 쪽으로 늘 보내려고 하는 내 포커스가 타겟에 늘 맞춰져 있어야 공을 치는데 불안하지 않은 먹이기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챔질파와 먹이기파를 나눴는데 레슨을 할 것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골프 연습을 할 때 순서는 챔질이 먼저 나오죠. 어떤 스윙의 형태건.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챔질하고 샤프트 라인으로 챔질하고 하지만 샤프트 라인 지금 빼고 나서 챔질 다음에 먹이기로 가는데 먹이기까지 챔질을 연동지어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먹파를 해도 되고 챔파를 해도 된다 라는 게 오늘 옥선생이 여러분께 옥스윙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드리는 레슨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